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정말 예쁘죠? 요거는 저희 회사 앞에 우리 회장님 심어 놓으신 겹 벚꽃이에요. 지금 지난번에 이렇게 벚꽃들은 다 꽃이 지고 이제 열매가 이제 맺히기 시작하고 있죠. 이렇게 또 푸르름이 짙어지고 있는 반면 여기는 이렇게 겹 벚꽃이 이렇게 풍성하게 피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게 이제 한 10년 넘었거든요. 그 정도 되니까 나무들이 이제 볼만하고 꽃도 이렇게 풍성하게 달립니다. 아, 정말 예쁘죠. 겹 벚꽃. 아, 예뻐, 예뻐. 어쩜 좋아. 이렇게 예쁘답니다. 그래서 아직 그냥 밖에 나오면 요 꽃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예쁜 꽃을 보러 가야죠. 저의 꽃밭, 저의 아이들 새로 만들어진 꽃밭에 과연 어떤 꽃들이 있는지 이제 꽃밭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우, 예뻐. 겹 벚꽃입니다. 아, 저희 새로 만들어진 꽃밭에 왔어요. 그런데 꽃밭만 생긴 게 아니라 또 이렇게 고추나 상추를 심을 수 있는 땅도 조금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심고 싶은 야채 이제 여기다 심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꽃밭 보이죠? 여기가 저의 꽃밭이랍니다. 이렇게 아직은 그렇게 풍성하게 피지는 자리가 채워지진 않았지만 점점 하나씩 채워지고 이 아이들이 점점 커지면서 여기에 또 하나 가득 되겠죠? 지금 제가 노란 공이를 집에서 데리고 나왔더니 얘네들이 온실 속에 있다가 그야말로 실내에만 있다 밖으로 나오니까 잎이 막 타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들 이제 이렇게 했다가 제가 이제 지저분한 건 잘라주고 그렇게 키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있으라고 했더니 햇빛에 그리고 요거 풍로초도 안에 있다가 나오니까 얘네들이 조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기가 환경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왔어요. 지금 이거 보세요. 꽃들 그래도 나름 꽃들이 있죠. 여기 이거는 금화예요. 이거. 그리고 요거 채송아 제가 겨울 내내 집에 실내에서 놔뒀었잖아요. 이거 얼굴도 굉장히 큰 채송아 요 아이 씨가 없어서 요거 지금 강원도 은하 언니 친구분 댁에 가서 요거 얻어온 건데 요 아이를 겨울 내내 지켜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데리고 나왔는데 아마도 이 화분 여기서 이제 새순 나오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 귀한 아이라서 씨가 없어서 요거 올해 잘 키워서 씨 좀 받아보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예쁘다. 요 구마는 소동 사장님이 준 구마인데 여기 꽃밭에서 이렇게 잘 있어요. 지금 굉장히 덥네요.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요거 요거는 시네라리아인데 꽃이 다 피고 그래서 그냥 잘라놨는데 꽃대가 또 올라오는 건지 그냥 봄에만 피고 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 보세요. 송엽국. 미니 송엽국. 제가 요거는 이렇게 두 가지 색깔. 아우, 너무 예뻐. 이렇게 예쁘고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적응할 때까지는 조금 그래요. 요거는 겹 스토커라는 아이인데 요것도 이제 토동 사장님이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화분에 있다가 여기다 꽂아 놨더니 꽃은 한 줄기만 있었는데 지금 가지 겹가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꽃들이 이렇게 계속 피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캄파눌라? 캄파눌라 이거 겹인데 조금 꽃이 제대로 안 피고 지저분해서 싹둑 잘랐어요. 그럼 이제 또 겹가지로 새순이 올라와서 꽃이 피어주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얘는 그냥 호시거든요. 캄파눌라. 이런 상태 있고요. 아이고 민들레. 이게 또 앞에 맨 앞에 이제 민들레들 그냥 놔뒀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도 예뻐서 놔뒀고 요건 비올라 아이들 빨간색이랑 보라색 오늘 새를 심었고요. 요거는
뒤에 있는 요런 투톤으로 되어 있는 요런 아이들, 쬐끄만 아이들은 제가 저쪽 꽃밭에 이사 오기 전에 거기다 내다 심어 놓고 얘네들을 돌보지 못했더니 애들이 다 타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데려다 심어 놨더니 이제 여기서는 제가 관리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점점 몸이 이제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집에 있던 목막 아래 노란 거랑 요거 빨간 거 데리고 나왔어요. 여기다 심어 놨어요. 얘네들은 땅에서 아주 신나게 마음껏 크라고. 얘는 노벨리아. 얘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꽃 보고 꽃이 어느 정도 지면 싹둑 잘라지면 또 꽃이 또 맺혀지기도 하죠. 요거는 청하고. 이것도 토종사장님이 준 청하고. 요거는 산들 야생화에서 판매하고 있는, 얘가 뭐 델피늄. 델피늄인데 이렇게 꽃 색깔이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델피늄. 여기 도끼 드래곤. 얘네들 이렇게, 화분에 있을 때는 막 되게 현천한데 여기 꽂아놓으니까, 다 살았네요. 다섯 개 모두 다 살았어요. 확실히 땅 힘이 좋습니다. 요거는 백산 풍로초인데 아직 꽃은 없고요. 여기 동강 할미꽃도 제가 하나 데려다 심었어요. 아직 조그만 아이 데려다 심었고, 요거는 뭐더라? 뭔 상 노루기? 상록 노루기? 여기 요거 미니 송엽구 컬러별로 처음 본 아이랑 조금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여기는 페랭이. 요거 봄에 요것도 포도길에서 데려온 페랭이. 요거. 이거는 지금 리스본 꽃. 작년에 요 아이를 제가 데려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꽃도 안 피고 그냥 이렇게 해가 지나갔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겨울에 집에서 이제 베란다에서 키웠거든요. 그래도 잘 살려냈어요. 근데 이 아이도 이제 꽃이 피어줄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얘는 꽃 핀 아이 제가 조그만 애 데려왔거든요. 여기 와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땅에서 얘도 저쪽에 꽃밭에 심어놨는데 얘도 물을 못 주니까 얘네들이 막 되게 힘들어해서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다 옮겨다 놨더니 여기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리스본 예쁘죠? 너무 예뻐요. 꽃이 꼭 송이가 백리향 같기도 하고 생겼습니다. 요거는 깽깽이. 깽깽이 우리 꽃이 다 피고 이렇게 이제 잎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요 잡초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 미스김 라일락도 이제 조만간 꽃이 필 듯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상사한지 모르겠어요. 상사하로 알고 있는데 산들야생화 사장님이 상사가 아니라는데 일단 꽃이 펴봐야 알겠죠? 페랭이들, 이렇게 페랭이들 있고요. 요것도 빨간 양지꽃인데 얘도 이렇게 있고 또 후룩스. 얘는 털동자 같은데 백두산 털동자인가? 자지만 털동자. 얘는 에키아라는 아이인데 에키아 이렇게 꽃멍오리가 샜네요. 겨울 내내 얘도 월동하고 깨어난 아이예요. 요거는 하태석 떡숙인가? 그리고 여기는 아주가. 올해 아주가는 꽃을 이제 얘를 계속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해서 얘가 몸살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적응을 하네요. 얘도 제가 요거 하나가 남아있어서 뽑아왔습니다. 뽑아왔더니 얘도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주고 있고요. 요거 보세요. 애기 용담. 정말 애기 용담. 요 베란다에서 한번 키워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얘 꽃을 엄청 오래도록 보여주잖아요. 예, 진짜 작년에 지금 저쪽에 쬐끄만에 나고 있던데 얘가 안 보여서 그랬는데 저번에 토요일인가 들어가 보니까 얘가 하나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얘 설이 내리기 전까지 꽃이 피어지던 아이예요. 그래서 올해 또 하나 이렇게 데려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애기 용담이에요. 요거는 보라 용담. 요것도 되게 늦게 갖다 심었는데 얘가 월동을 했어요. 근데 분홍색인가? 그거는 못 깨어났더라고요. 워낙 말라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라 용담은 이렇게 깨어났고 요거는 칼 용담. 요건 칼 용담이에요.
할 용담도 월동하고, 얘는 겨울에, 겨울 다 될 때, 작년 가을 늦게 심은 아이인데, 이렇게 얘도 월동을 하고 깨어났고, 요런 거는 이제 꽁해비름, 큰 꽁해비름, 그런 아이고, 요거는 이제, 공구르마. 노라, 공구르마. 공구르마인데, 얘도 월동하고 깨어났는데, 아직은 여기 옮기고 나서, 아직은 꼬작지근하죠? 조금 뿌리 활착이 좀 더딘 것 같아요. 뿌리 이제 적응을 하는 중이고, 얘네들은 이제 꽃기린 아이들. 기린, 기린초, 기린초 아이들. 얘도 이제 조금 있으면 꽃이 아마 필 것 같아요. 얘가 델피늄인데, 얘가 월동한 거예요. 얘 작년에 제가 키우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화분에 담아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다가 얘가 월동을 잘한다길래 그냥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깨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 꽃은 안 보았는데요. 이제 점점 꽃을 보여주겠죠. 어머, 요런데 뭔가 했더니 이게 비비추인가 봐요. 여기 비비추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많지? 그리고 요거 노란 페랭이, 요것도 월동하고 나온 아이, 노란 페랭이. 그리고 여기는 오색 기린초. 그리고 여기 후룩수 아이들. 이렇게 후룩스 아이들, 이렇게 얘네들도 월동했고요. 요거 지금 설화인데, 저쪽에서 퍼갖고 왔는데, 그래도, 얘 올해 꽃을 못 보네요. 올해는 작년에 꽃을 엄청 보여줬는데, 올해는 꽃을 볼 수가 없네요. 지금 요것도 새로 심은 아이인데, 얘도 이제 선물을 해주려고 했는데, 너무, 별로 상태가 안 좋아서 못 보내고 그냥 여기다 심었습니다. 요거는 분홍색인데, 분홍색 설화인데, 얘도 여기서 잘 활착을 하고 있습니다. 청아지손이. 청아지손이도 여기 꽃밭에 나와서 지금 막 이제 여기 또 꽃멍울이가 또 올라오죠? 요런 아이 이제 다 피고, 끝은 다 피고 이제 씨앗으로 그러려고 하고, 얘는 이제 독일 해바라기도 어제 보니까 이렇게 얘가 민들레처럼 씨앗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잘랐어요. 얘는 그냥 뭐 월동을 하는 애니까 새꽃을 보려고 지금 잘랐습니다. 꽃을 꽃줄기 지네들은 잘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춘절국. 아, 춘절국. 얘는 그냥 춘절국이고 얘는 빈티지거든요. 근데 사실 꽃을 보면 빈티지 꽃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이, 빈티지 꽃이 더 이쁜 것 같아. 근데 얘도 춘절국도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어요. 그 요런 데는 이제 기린초 아이들, 꽃길이? 아, 기린초. 요거는 장미기린초. 그래서 여기는 요건 대모루다. 요건 대모루. 요것도 토종인에서 이제 꽃 다 보고 이제 꽃은 다 진 상태에서 이렇게 심어놨는데 또 이제 새 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가자니아, 은엽 가자니아. 요게 은엽 가자니아예요. 요런 게, 요런 게 은엽 가자니아고, 요거는 이제 그냥 가자니아. 꽃이 어마무시하게 크답니다. 얼굴이 제 얼굴만 해요. 아침에 왔을 때 꽃이 이렇게 활짝 안 펴가지고, 어머, 근데 요런 아이들 괜히 제가 꽃이 더 필 건데 잘랐나 봐요. 잘라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안 됐었는데, 어머, 여기서 꽃이 벌어졌네. 요거 하얀색 보세요. 하얀색 너무 예쁘죠? 요건 노란색. 요건 은엽과자니야. 요거는 오렌지색. 이라래. 오렌지보다 더 진하다. 요게 노란 것 같은데, 꽃이 이제 적고, 요거 보세요. 요거. 유럽 달맞이. 아, 유럽 봄맞이. 제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 일일이 다 옮겨와서 여기다 모아놨어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이게 뭐지? 아, 얘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기 다할리아 씨앗들 이렇게 묻어놓은 거예요. 다할리아 씨앗들 이렇게 묻어놨고요. 요거는 이제 대륜이라는, 얘 이제 겨울에 집에서 꽃피웠던 아이인데, 지금 새순이 올라오면서 꽃대 이제 지고 꽃지고 새로 새순이 올라오면서 꽃이 피어줄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영춘아. 이거 강원도 은하 언니가 보내준 영추나, 이렇게 한무더기는 지금 뽑아와서 여기다 이렇게, 이게 지금 산들 야생화 사장님 심어 놓은 거라서 저 같으면 이걸 펼쳐서 심었을 텐데, 이렇게 다 모아서 심어 놨어요.
진짜 이렇게 심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얘는 엔지름인가 뭐신가. 아, 지금 저희 꽃밭에 사스타 데이지도 이렇게 꽃 피려고 합니다. 여러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보세요. 바람꽃, 사악의 바람꽃이 한참 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풍성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새로 모종한 아이들은 지금 햇빛이 뜨거우니까 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끝이 없어요. 지금 여기 매발톱이 있는데 매발톱 아이들도 옮겨왔더니 힘들어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덮어놨어요. 은방울, 은방울도 이렇게 하나 심어놨더니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여기는 초아와 초아를 제가 여기다 그냥 화분에다 이렇게 담아놨어요. 얘도 그냥 이렇게 모아서 심으려고.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또 길게 저기 여기서부터 저기 끝에까지 여기 또 이제 제가 또 나무들을 심어놨어요. 요거는 꽃잔디인데 요런 색깔이에요. 얀 보라 색깔. 요거 작년에 한 요만큼 주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요거를 다 나눠가지고 뚝에다 심어놨더니 애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피고 있답니다. 꽃잔디, 요런 꽃잔디 색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우와 진짜 이쁘다. 그리고 요렇게 빨간 거랑 같이 심었는데 빨간 거는 더 많이 못 자랐어요. 근데 이렇게 연보라색 요거는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백리향이 이제 여기 이제 퍼질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심어놨더니 꽃이 피고 있습니다. 요거는 올해 새로 가져온 백리향인데요. 아 예뻐라. 여기 지금 클레마티스 꽃봉오리가 되게 많이 잡혀 있어요. 지금 얘네들 제가 멋모르고 이걸 잘랐잖아요. 잘라서 근데 얘 여기 타고 가면 안 되는데. 왜냐면 어머나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그냥 안에서 크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캐야 되는 상황이 오면 싹 뽑아가지고 갈 수 있게. 왜냐면 저렇게 담장을 끼고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 얘네들 막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 이렇게 안으로 다 유인을 했습니다. 돌담프.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는 꽃이도 뿌렸고 여러 가지 꽃이도 뿌려놨고 이것저것 집에서 가져온 나무들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제 여기가 점점 꽃이 하나가 더 피면 예쁘겠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꽃밭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부모님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